여우 상시벽을 헐다 센서 스튬이나 리튬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명 백색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이나 앞으로나 상당히 중요한 광물입니다. 근데 이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회사 간 선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중국의 리튬 장악 시도가 너무나도 거셉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리튬 독점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튬의 중요성부터 알아보자고요. 리튬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소재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과 함께 배터리 수요도 크게 늘면서 리튬을 원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당장 세계 배터리 시장은 매년 평균 약 25%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배터리 시장 약 18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에 169조 원이 예상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큰 수준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전 세계 국가들이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연 기관차 퇴출과 동시에 전기차 보급 확대를 본격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제 에너지 기구는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보급되는 전기차가 최대 2억 3천만 대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죠. 이렇게 되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은 12%로 급등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리튬 광산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2025년에 전 세계 리튬 생산량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리튬 광산 확보에 열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총 20개의 리튬 광산 지분을 확보하는데 45억 달러, 하나로 6조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광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서방의 견제가 있는데요. 대표적 자원 부국으로 꼽히는 호주와 캐나다는 2022년에 안보상 이유로 자국 광산에 대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호주의 리튬 매장량은 세계 2위, 캐나다의 리튬 매장량은 6위 수준인데 이곳이 사라지니까 당황할 수밖에요. 리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자동차 산업에서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2차 전지 제조의 필수적인 광물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자국 전기차 산업 부흥을 위한 안정적 리튬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이죠. 그렇다 보니 중국도 선택의 여지 없이 리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중국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8%를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통해서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기 힘들어지니까 타국의 리튬 광산 지분을 매입하며 주도권 확보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중국에 이러한 리튬 확보 사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기업이 투자한 나라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 대부분이 정세가 불안하거나 천연자원 통제를 강화하는 나라가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말리와 나이지리아에도 투자를 하였는데 이곳은 당장 테러 발생 위험이 큰 국가 중 하나이고요. 멕시코에도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멕시코가 2월달에 리튬 광산을 국유화하는 법령을 통과시켜버려서 중국이 뒤통수를 맞기도 했습니다. 짐바브웨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에 처리되지 않는 리튬을 수출하는 것을 막기도 했죠. 그리고 칠레는 민간기업이 국영기업과 합작을 해야만 리튬 채굴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 자원 투자가 전부 다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중국 기업이 투자한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정책에 따라 리튬 확보 사업이 제한을 받거나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세가 불안한 국가들에도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 투자 불확실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보고 위험한 전략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거기다가 리튬의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리튬 매장 주요국들이 리튬을 안 팔려고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투자 불확실성은 더 높아지게 되었고 또 리튬 가격이 현재 매우 비싼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수요 증가에 힘입어 500% 이상 폭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리튬 가격이 급락하기라도 하면 리튬 가격이 비쌀 때 광산에 대거 투자한 중국 기업들이 재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중국 기업들의 철광석, 알루미늄 등 원자재를 장기 계약으로 사들였다가 이후 원자재 가격이 곤두박질 치자 중국 기업들이 매각을 하면서 버틴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바보가 아니라서 리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세계 2위의 세계 배터리 업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LG화학은 2023년 초에 미국 광산업체 피드몬트 리튬 지분 6%가량을 인수하면서 2023년 3분기부터 연간 5만 톤씩, 4년간 총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전광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포스코에서도 그룹의 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원료와 소재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2017년에 탄산 리튬을, 2018년에 수산화 리튬을 각각 국내 최초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원료 확보에도 나서며 세계 곳곳에서 리튬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당장 2018년에는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여모 원불의 무에르토를 확보했는데 여기서 리튬 매장량이 1350만 톤으로 전기차 3.7억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의 염수 리튬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들이 발견되면서 2023년부터 리튬 매장량을 파악하기로 결정되었고요. 우리나라에 최소 6곳 정도의 리튬 광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의 지질자원연구원이 재활용 연구사업단을 꾸려서 폐배터리에서 리튬 등 핵심 강물의 95.8%를 회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도 리튬을 통한 산업발전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리튬 확보에 열을 올리자 선진국들도 분주해진 모습인데요. 2019년에 파산한 네마스카 광산회사는 4년 만에 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로 인하여 주요 완성차 업체와 리튬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호주 최대 리튬 채굴 업체인 필바라 미네랄스는 리튬을 함유한 원석의
대표적인 스포드민을 빈산 리튬염으로 정제하기 위한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냐면 원석인 리튬은 정제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중국 의존도가 좀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선진국들은 중국과 다르게 리튬 개발을 많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사방세계는 더더욱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비용과 환경오염 때문인데요. UBS 은행에 따르면 호주에서 수산화 리튬 공장을 건설하려면 중국에서 짓는 것보다 비용이 2.5배 더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리튬 생산을 주도했지만 채산성이 낮고 정제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문제로 생산 주도권을 뺏긴 상태죠. 그렇다보니 비용과 환경오염을 중요시 여기는 사방세계 입장에서는 이런 리튬에 대한 문제가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됐건 전세계가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터리가 있는 모든 제품은 리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럴만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리튬 확보를 많이 하여 배터리 시장을 새로운 한국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리튬 장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